아, 오늘은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연령으로 봐서는요, 사실 새해 첫날입니다. 2018년도 1월 1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새해 복 많이 받자고 인사하고 이렇게 하다가 혹시 잘 이해를 못하시게 되면 저 정신 나갔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실까봐 제가 자제를 하였습니다. 보통 이제 세상에서는 1월 1일, 그 달력보기 1월 1일이 시작이라고 하지만은 주일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고요. 또한 대강절 이 첫째 주일이 바로 교회 연력이라고 하죠. 철치 캘린더에 있어서는 바로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정말 이 시간이 중요하고 시간의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교회 연력을 꼭 지켜가면서 또한 오늘 첫째 대강절 첫째 주일을 주님 앞에 이제 드리려고 있냐면은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흘러가는 시간에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창조와 구원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또한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유익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참 어떤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현대교회가 갈수록 이 절기와 상징을 잊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 깊은 그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대강절 하면은 이제 영어로 Advent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헬란 말로는 Adventus라고 해서 이제 온다, the coming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강절 이제 첫째 주일은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던 그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던 그 날을 우리가 함께 같이 감사하면서 또 축제하고 또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고요. 또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재림하신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과연 우리가 예수님 주님 맞을 준비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면서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 그래서 우리 신앙의 새로운 해의 첫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성탄,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 그것을 우리가 기리며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는 이 오늘 참으로 거룩한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 대강절의 첫 번째 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력으로 봤을 때에요, 그 교회력과 절기에 맞춰서 이런 본문들을 전하십시오, 이런 본문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스케줄이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렉셔너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말로는 이제 성서 일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절기에 따라서 그 주일에 계속해서 이 본문들이 이제 정해집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 대강절 첫째 주일을 맞이했을 때에 주어 드릴 수 있는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본문은 뭐냐면은 오늘 읽었던 25장 마태복음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또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그 마태복음의 그 25장 그 전에 24장도요 종말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까?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제자들이 물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두집 싸움이 있고 천재지변이 있고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셔요. 뭐 그 무화과 나무 순이 이파리가 연해지는 것처럼 여러분 그 사인들이 여러분 그 너희들이 알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셔요. 그 다음에 25장에 오게 되면은 종말에 관한 비유들이 이제 세 가지 중요한 비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오늘 말씀을 읽었던 열처녀의 비유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양과 염소를 가르는 그래서 정말 작은 소자에게 물을 마시우고 또한 먹이고 찾아가고 또한 그들을 돌봐주고 그래서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양과 염소가 갈려지는 그런 비유가 있고 맨 마지막에 세 번째 비유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그 종말의 비유 가운데 이제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오늘 이 열처녀의 비유이죠.
이 열처제 비유 가운데 이제 신랑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이 신랑이 오신다는 것은 비유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잔치집에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게 뭐냐면은 이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신랑이 더디어 오시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 신랑이 사실은요, 시간에 맞춰서 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더뎌 올 수 있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 더뎌 오는 그 신랑을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는 열처녀는 바로, 이 세상의 교회요, 또한 성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당시 때에 곧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대망사상이 굉장히 강렬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박해와 또한 핍박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배가 끝마칠 때마다 초대교회에서는 뭐로 예배 그 기도로 끝나시냐면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뭔 뜻이죠? 예수님 곧 주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근데 빨리 안 오시는 거예요. 그들의 예상만큼 빨리 안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200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주님께서 오시지 않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천년이 하나님께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런 시간에 또한 개념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오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러한 문제 가운데서 봉착할까봐, 그래서 혹시나 포기하지 않도록, 기다리다 너무 지치지 않도록, 또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아마 예수님께서 이걸 미리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신랑이 더디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만약에 더디어 온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기다릴 때에 준비하는 것,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지체하시는가? 또 많은 분들이 또한 역사 속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 과연 오시는 것일까? 이거 예수님께서 가짜로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그러나 분명히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에서 후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아무튼 심각한 문제는요, 지금 신랑이 드디어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기에 보게 되면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고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습니다. 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이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이 처녀들이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선한 일을 했느냐라기는 그 기준이 아니라 미련한가 아니면 슬기로운가 하는 것이 바로 그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잘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 이제 신랑이 드디어 오는데 그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밖으로 나가서 그 기름을 가지고 사가지고 다시 돌아오는데 문이 탁 잠겨버립니다. 아니 저렇게 매몰차게 그 문을 닫아버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읽어보니까 그 당시에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 이제 그 잔치집에서 지금 혼인잔치가 일어날 때 갑자기 강도가 들어닥쳐서 신부를 빼앗아서 협박하고 또한 그 랜섬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요구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혼인잔치가 밤늦게 진행이 되게 되면 다 이것을 닫아버리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들이 들어가지 못해서 지금 울부짖고 그들이 들어가기를 원했지만은 그 문이 닫혀서 들어가지 못해서 이제 일을 간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이 오늘 이 비유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이제 등불을 준비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나 이 미련한 다섯 처녀나 졸기는 같이 사실은 졸기는 졸았습니다. 드디어 오니까 육신이 너무나 힘들어서 졸았지만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준비했던 건 뭐냐면 충분히 이 기름을 준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신랑이 오다고 할지라도 준비할 수 있도록 그 흥을 밝힐 수 있도록 기름을 준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가장 이 혼인잔치에서 이 신랑을 오는 것을 기다릴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무엇이 중요했느냐? 그 길을 밝힐 수 있도록 신랑이 들어오는데 그걸 맞이할 수 있는 밝히 환히 밝힐 수 있는 등불. 등불의 그 모양, 그 등불이라고 하는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무엇입니까? 기름이 중요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막 억대로 호가하는, 백만불을 호가하는 차라고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갈 수가 없습니까? 기름이 없으면, 가스가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허름한 차라도 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기름만 있으면 아무리 백만불짜리 차라고 할지라도 그보다 나은 차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이 보통 이 잔치를 준비하면서 그 들러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많은 것들을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보면은 이제 들러리도요, 신부 못지않게 막 꽃단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화장도 하고 또 머리 손질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남자들도 뭐 들러리들이 막 단장하고 치장하는데 여러 시간을 거기서 소비했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등 불을 위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면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스가랴 4장에 보게 되면은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름이라고 하는 것,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옵소서. 안수할 때도 이 성령의 기름을 붓게 됩니다. 이 성령,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죠. 성령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뭐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성령의 아름다운 또한 아홉 가지의 열매를 맺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순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맺어가면서 하나님께 풍성한 열매를 드리고 또 우리 이웃들과 그 열매를 나누게 되는 그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보면은 다섯 처녀가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준비한 다섯 처녀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눠달라고. 지금 살아가면 진짜 문이 닫힐 것 같은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눠달라고. 그러니까 뭐랍니까? 나의 쓸 것도 지금 모자랄 수밖에 없다.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작업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우, 우리 예수 믿고 구원 얻으셔야죠. 말씀을 드리면 아유, 걱정 없습니다. 제 아내가요,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혹시 필요하면 우리 와이프 치맛자락만 꼭 붙들면 하나님께서 저를 들여보내 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가서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허락해 주고 제가 혼자 밥 지어 먹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요. 어떤 그 유학생이 신학 공부를 위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왔다고 합니다. 실제 있은 이야기인데요. 그 전도사님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한 번은. 지금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되시고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데 시버스를 타는데 거기에 올라타신 분이 복음을 전하더래요. 예수 믿고 구원 얻으셔야죠. 그랬더니 저는 그 못하는 영어지만은 떠듬거리면서 저희 아버지가요, 신학대학원 학장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야기하더래요. 당신 아버지가 신학대학 학장인 것과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래서 너무나 부끄러워 나머지의 말을 있을 수 없었다고 고백한 적이 계십니다. 그럼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작업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같이 서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또한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분들이 우리 어머니의 기도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두려움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의 고백을 듣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는 정말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죠. 자기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어진 그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분명히 여러분, 주님께서는
재림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들을 믿고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가 되었는지 우리 대강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점검하며 다시 재헌신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대인들 가운데에서 이 무슨 재림이라고 한 것이 어떤 과학적인 이야기냐, 말도 되지 않는다, 그렇게 치부해 버리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과학적으로는 증명하기도 힘든 처녀의 몸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크신 우주보다 크신 분이 한 아기의 몸에서 담겨있다고 하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기에 어떻게 재림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저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에 있어서 우리만을 위한 탐욕과 욕심들을 다 버리고 성령 안에서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갈 것을 외치는 것이 바로 저의 사명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정말 주님 오실 준비가 되었나요? 되셨나요? 제가 그 주보를 갖다 마지막 파이널 점검하기 위해서 이제 딱 봤는데 딱 보니까요, 오늘 주보는 좀 달라졌습니다. 제가 좀 고쳐달라고 그래서. 근데 맨 처음에 말씀해놓고 김경진 목사 커마 딱 찍고 주님 맞을 준비 되셨나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스페이스가 없어 밑에. 그래서 나한테 하는 설교구나.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 그거 좀 띄워주세요. 근데 아예 밑에다 붙여라 그랬네요. 저도 주님 맞을 준비가 정말 100%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그거 띄워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요. 우리는요, 참 많은 비유를 좋아합니다. 어떤 비유를 좋아합니까?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예수님. 또한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비유. 보면은요, 해피엔딩으로 다 끝나요. 나에게는 아직도 갈 곳이 있다. 나는 시간이 있다. 나에게는 기회가 있다. 그런데 오늘 보면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어느 순간에는 우리에게는 기회가 없는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끝까지 기다려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중요한 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주적인 예수님의 종말은 우리의 죽음, 개인적인 죽음의 종말과 한시의 차이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영혼이 자서 이제는 주님 재림하실 때 어떤 이들은 영생의 부활로 일어나게 될 것이요, 어떤 이들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저께 10시에 주무셨다고 한다면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 일찍 오시기 6시에 깨어나셨어요. 여러분, 주무시는 분들 가운데서 1시간 지났다, 2시간 지났다 계산하시는 분 계세요? 10시에 탁 졌는데 우리가 깊은 잠을 자게 되면 딱 눈을 뜨면 6시. 그럼 시간이 어떻게 해요? 멈춘 것 같지 않나요? 시간이 지난 것 같지 않아요, 사실은요. 아마 그럴 것입니다. 임종하시는 분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권사님, 지금 주무시면요, 나중에 우리 눈을 뜨는 순간 부활의 아침 저하고 같이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가 주님 재림하실 때니까요. 제가 한 번은 제가 대학교 때죠. 같이 실험하는 그 친구가 실험 그 시간이 안 왔어요. 어쩐 일인가 싶어서 이제 쭉 올라가는데 그 카프테리아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왜 참여하지 않았느냐, 왜 울고 있느냐. 그 몬트리올에서 공부하러 오는 친구인데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님이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난번 마지막 전화를 나누는데도 좀 싸웠나 보더라고요. 경진아, 내가 아버지한테 정말 사랑하는 마음 갖고 있는데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 내가 이런 날이 왔을 줄 알았더라면 내가 마지막으로 우리 아버지한테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걸. 경진아,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항상 이야기해줘. 늦기 전에, 기회가 없기 전에. 저 여러분,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한 권사님이 몸이 아프셔서 진단을 받으셨는데 폐암의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는 아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돌아보니까 정말 같이 만나서 화해하고 서로 관계를 회복해야 될 분들이 많았더랍니다. 점심을 사면서 관계를 회복하고 친구들을 만나서 내가 이런 병에서 곧 가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부탁하는 것은 꼭 예수를 믿으라고 꼭 예수를 믿어서 우리 천국 가서 다시 만나자고 그 아이들에게도 자기 못한 사명을 다 해달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면서 이제 준비하는데 이 사람이 더 이상 아프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라고 이제 권유를 받고 이제 다시 세컨 오피니언을 받았는데 그 맨 처음 받은 게 오진이었어요. 오진. 근데 그 친구가 야 좀 아깝지 않냐? 우리들한테 그렇게 딱 밥 싸주고 돈 쓰고 그 권사님이 그랬다고 합니다. 하나도 안 아까워. 나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준비하며 살 거야. 주님 마저 준비되셨나요? 저와 여러분 2018년도 오늘 새해를 주셨습니다. 1월 1일 새롭게 시작하라고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주님 언제 우리의 끝이 있을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 주님 맞을 준비 내가 갖출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사명들을 그 고귀한 사명들을 다하며 후회 없는 기다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는 새롭게 결단하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님들 또 저 자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로운 주일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2018년도 첫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제 언제 도적같이 임하실 그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며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그 시간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신 사명들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면서 이제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 육신으로 행하며 실천하며 순종하는 아름다운 우리 2018년도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